줄 알았네. 우와, 아구다. 다음번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넌 안 돼. 우와, 서운하다. 넌 안 된다. 해. 왜 너네 나 왕따 시키냐? 왜냐면 얘가 하니까 재밌어 보여서 해. 이건 내 거야. 아무도 허락 없이 못 만져. 지성아, 너네 그렇게 둘이서 밥 먹고 그런 게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는 아닌데. 그게 왕따야. 왕따 시키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진짜 너무하네. 우리가 너무 심한 걸까? 됐고 너 차례야. 알겠다. 헤헤. 제발. 아! 진짜 화나네. 박세인이랑 양갈래 진짜 너무한다. 맨날 우리 집 와서 놀 땐 언제고. 짜잔, 나는 엘사 스텔라. 어, 스텔라, 무슨 일이야? 위키, 너를 도와주러 왔어. 정말? 우와, 내가 힘든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 스텔라는 나 알지. 걱정 마. 어떻게 도와줘? 내가 그 악어보다 더 멋진 악어를 만들어줄 거야. 우와, 더 멋진 악어? 응, 날 따라와. 어? 스텔라! 엘사 스텔라 어디 갔어? 와! 아! 여긴 어디지? 여기는 종이접기 마을이야. 우와! 종이접기 마을? 나 종이접기 좋아하는데! 맞아. 멋진 악어를 접어서 박세인과 양갈래 코를 눌러주는 거야. 우와! 악어 종이접기 멋지겠다! 좋았어. 박세인 양갈래 복수해줄 거야. 오키님들,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원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 고맙습니다. 정말 복수할 수 있겠군. 근데 어떻게 악어를 종이로 만들어? 아주 재밌게 만들 수 있어. 악어 종이접기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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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준비물은 짜라란! 세치, 보드마카, 펜, 가위, 칼, 딱풀, 테이프, 글루건, 스펀지, 실. 내가 만들기 영상 보여줄게. 만들기 영상? 어디 어디? 우와, 이거 진짜 종이로 만든 거네? 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지? 자, 이제 보고 만들어. 잠시만! 이거 보고 만들라고? 너가 알려주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난 잘 몰라. 잘 만들기 바래? 어? 텔라야! 스텔라! 가버렸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준비물은 줬으니까. 자, 그럼 종이 악어 만들기 한번 해볼까? 짠! 먼저 각도기를 이용해서 도안을 그려줄 건데요.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같이 그리면 쉽지요. 맨 밑부터 그려보면 5.5cm를 일직선으로 쭉. 여기서 각도기를 이용해 볼 건데, 어? 저는 각도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오키님들은 이번에 저와 같이 재밌게 각도기를 사용해 봐요. 엄청 쉬워요. 요 직선 있죠? 여기를 검정색 그려놨던 직선이랑 딱 맞춰. 그런 다음에 여기에 1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쭈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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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서 콕 점을 찍어줍니다. 그 상태 유지하고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줘요. 슉. 됐죠? 그러면 이 각이 110도가 된 거예요. 엄청 쉽죠? 우와, 각도기도 별거 아니네. 근데 되게 재밌죠? 반대편도 해보면 인직선 그려놓은 곳에 각도기를 올려주고 110 쭈르르르르르. 그 다음 연결. 양옆은 5cm씩 끊어줄 거예요. 0부터 여기까지다. 5cm. 그런 다음 이 양 옆에 그려줬던 대각선을 딱 연결시켜줘요. 이게 9cm거든요? 그 위에가 9cm가 나왔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는 일직선에 또 맞춰주고 80도만 딱 해줄 거거든요? 80, 여기 보이죠? 안쪽으로 80 해서 여기다 딱 고정해놓고 연결.
여기는 1cm만 해줄 거라서 여기까지만 그려줄게요. 반대편도 해볼게요. 진짜 1cm가 맞는지 한번 재볼게요. 여기가 1cm네. 1cm 그려주고 연결 슉 완성! 잘했어요! 영상을 멈춰가면서 보고 따라 그리면 다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여기가 1cm 그렸으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고 110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보다 하나 둘 두 칸만 뒤로 갈 거예요. 포인트 집어준 다음에 연결. 반대편도 보면 다음에 여기를 보면 딱 그러면 5.5cm가 되거든요. 5.5cm에 연결해주고 옆면에 접히는 부분을 벽면을 그려줄 건데 1cm씩 꽂아서 그려주겠습니다. 1cm 하고 연결. 어? 어떻게 수평을 똑바로 맞춰요? 이렇게 자 보면 여기에 점선 있잖아요. 여기다 딱 맞춘 다음에 가면 이렇게 딱 수평이 돼요. 점선으로 맞추고 슉. 이제 풀칠할 부분을 그려줄 건데 자 없이 그릴 거예요. 슉슉슉슉슉슉슉 점선으로 표시해줍니다. 풀칠할 부분 여기도 풀칠할 부분 슉슉슉. 악어 이빨을 네모네모로 그려줄 건데 꼭 자를 대고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왕 이빨을 앞에 두 개를 그려주고 옆에 두 개, 두 개 어금니까지 그려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멈춰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너무 어렵다 하면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죠? 이제 도안을 대고 잘라줄 건데 초록색 색칠을 준비했어요. 색지가 없는 친구들은 A4 용지에 펜이나 크레파스로 색칠해줘도 됩니다. 딱 대고 도안이랑 같이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도안을 대고 자르다가 어긋나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겹쳐서 딱 맞게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가위로 잘라줄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띄어서 종이 겹친 부분에 슉 붙여줄게요. 이렇게 테이프로 도안을 겹친 채로 잘라줍니다. 절대 조심조심해서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짠! 도안을 대고 이렇게 가위로 다 잘랐는데 뒤집어보면 초록색이고 분리하면 저라라 이 모양이에요. 근데 분리하기 전에 이거를 딱 이 라인 모양으로 저희가 접어줄 거예요. 이 선으로 접고 여기도 접고 여기도 접고 접고 옆에도 접고 끝에도 접고 그 다음에 여기 9cm 부분도 접어주고 위에도 접어주고 짜라란. 초록색이랑 도안을 겹쳐서 잘랐으면 저는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여기 보면서 접을 수 있거든요. 밖에서 다 접었으면 분리 짜라란. 와 이렇게 접혔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빨간색으로 입 천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빨간색 색종이 있잖아요. 요거를 위에다 대고 뒤집어서 이대로 연필로 그려줍니다. 짠 됐죠?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작게 가위로 잘라줄 건데 연필보다 조금 작게 해주면 여기보다 작은 사이즈로 딱 맞겠죠? 이렇게 풀칠을 해줄게요. 빨간색 입천장을 딱 풀로 붙여줍니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붙였다! 그런 다음 요 이빨 부분을 잘라줄 건데 도안을 이렇게 위에 대고 아까 우리가 이빨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칼집을 내어줄 거예요. 요런 칼을 사용할 땐 꼭 밑에 받침대를 사용하고 또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하고 또
또 이런 칼은 정말 위험하니까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해요. 너무 세게 할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아, 나 칼집만 낼 거야 하는 느낌으로 살살 해줄게요. 모양을 따라 이렇게 칼로 다 잘라서 이빨을 다 잘라줬습니다. 분리해보면 짜라란. 와, 이빨 부분이 구멍이 뽕뽕 뚫렸죠? 이게 악어의 아랫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를 만들 거예요. 이 위는 도안이 이 정도밖에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가위를 잘라주면 슉 잘라줘버리고, 그리고 도안을 대고 칼이나 가위로 잘라줄게요. 숑숑. 옆에 접는 부분도 다 칼로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이게 입 천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접힐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줄게요. 악어 등을 슉슉슉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코 구멍도 그려줄 건데 엄청 귀엽게 하트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안쪽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안을 다 붙여줄게요. 짜잔, 붙여주고 붙여줍니다. 짠, 이렇게 다 붙였으면 이제 여기에 이빨을 그려줄 건데 이빨을 어떻게 그리냐, 이 정도 남기고 슝 레이스를 그려줘요. 슝슝슝 가위로 잘라줍니다. 슝슝 짜잔, 이렇게 잘라줬으면 요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딱풀을 이용해서 끄트머리를 살짝 딱풀칠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 안쪽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붙여요. 이빨을 붙여줍니다. 도도도. 어, 저기요, 여기 남는데요? 아, 남으면 이렇게 손으로 싹 뜯어. 아, 이거 풀로 안 붙여지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좀 더 세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강력한 테이프의 고정. 피할 수 없다. 테이프를 딱 붙여주고 붙여주면 우와, 이게 이빨이 되네. 짜잔, 멋진 이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위에 붙일 악어 눈을 그려줄 건데 아까 자르고 남은 초록색 색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눈을 귀엽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귀여운 눈을 그리기 위해서 하트 뿅뿅 눈을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 여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짜잔, 하트 눈을 만들었어요. 이 밑에 딱풀을 짜라랑 칠해주고, 딱풀만으로는 잘 안 붙으니까 테이프를 이용해서 우선 딱풀로 붙여주고 요 밑을 테이프로. 짠! 귀여운 눈 완성! 이면지를 이용해서 몸통을 그려줄 건데 일단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한 요 정도? 꼬리도 한 이렇게 밑그림 그려주고, 여기는 발, 여기도 발, 발을 4개를 그려줍니다. 이 위를 꾸며줄 겁니다. 꼬리서부터 슝슝슝슝 슝슝슝 악어 등껍질을 그려주고 네일아트도 해주고 이 몸통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슝슝 짜잔, 가위로 다 잘라줬습니다. 이제 이빨을 만들어줄 건데요, 아랫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빨 만들고 저희 한 번에 붙여줄게요. 목공풀을 사용해서 여기를 한번 쭉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풀로 조심조심 붙여줍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이빨을 만들어줄 건데 아까 이빨을 잘라줬던 도안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먼저 이렇게 대고 그려주면 짜잔! 똑같은 네모가 나왔죠? 여기에 양옆으로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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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렇게 그려주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줬으면 이렇게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줘요. 하지만 밑은 뽕 뚫린 정육면체. 요 옆을 테이프로 싹 감아줄게요. 자자작. 그러면 이 안이 뚫려 있잖아요, 요거를 짠! 스펀지를 이용해서 스펀지를 이만큼 얇게 잘라주고 글루건을 붙여볼게요. 위에 글루건을 짜주고 이빨에 붙여준 다음 이 반대편도 글루건을 짜주고 여기 이빨을 슉 만들어줘요.
이빨 이렇게 하나 완성. 나머지도 다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짠! 이빨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우와, 이렇게 다 눌려요. 이렇게 총총총총. 그다음에 요거를 다 연결해 줄 건데 여기를 우선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연결해주면 짜라란. 아, 완성됐다. 그다음에 몸통도 바로 붙여줄 건데 요 연결 부위를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와, 이렇게 몸통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우,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입천장에 실을 붙여줄 거예요. 이 실을 잘라서 이 끝에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입천장 위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닫히죠? 와, 재밌게 딱히 그게 끼워 이렇게. 악어 이빨을 누르면 우와! 죽었어 박스인. 내 학교 가져가서 자랑해야지. 고마워 엘사 텔라야. 오, 오, 하하하, 재밌다 키키키오 미키. 우와, 저거 뭐냐 했? 종이로 만든 아구잖아. 어, 재밌겠지. 재밌겠잖아. 나도 눌러보자. 안 되지 안 돼. 너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거야 친구끼리? 너도 기분 나쁘지? 흥, 나빠시오. 그러네 우베키, 미안해. 나는 사실 얘가 시켰어. 내가 시키긴 뭘 시켜? 너가 그냥 그런 거지. 야! 아니거든,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헤이, 이게 진짜야? 야야야야, 싸우지들 말고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정말? 정말? 어차피 이거 혼자 놀 수도 없어. 같이 노는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는 건데? 뿡! 우선 가위바위보 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왜? 아싸, 이겼다. 헷! 역시 가위는 승리의 여신. 헷! 양갈래가 이겼잖아. 그럼 뽑기를 뽑아. 내가 이겼으니까 뽑아보자면. 응. 이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안 보여주고. 응. 알겠어. 비밀 쉿. 궁금하잖아. 자, 이제 순서대로 누른다. 박스, 너부터 해. 나부터? 나는 그럼 이거 눌렀다. 안 걸렸잖아. 내가 두 번째야. 만약 양갈래 너가 2번을 뽑은 거면 탁 내려야 돼, 악어 이빨을. 알겠지? 아, 알겠다. 이해했다. 푸. 눌러보면 아닌가 보다. 휴. 나는 답을 알고 있지. 재밌군. 난 안 걸리지 안 걸리지. 뿌. 설마 나인 거 아니겠지? 제발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걸렸다. 내가 걸렸다. 그럼 4번이었어? 집에서 만들게. 만들기는 오마이미키 영상에서 보면 되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종이 악어 만들고 게임하기 대성공. 구독해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미키. 오마이미키 블라인드백. 설아 버전 만들었다. 키키키오 미키. 설아 오면 줘야지. 좋아하겠지? 맞아. 어? 텔라도 같이 있다. 설아만 주면 서운할 거 아니야. 비키야, 뭐해? 나 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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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행이다. 스텔라 버전도 하나 더 만들어서 텔라한테도 선물해줘야지. 피키가 사라졌다. 그러게, 같이 놀려고 했는데. 우와, 여기 천국이다. 맞아, 여긴 천국이야.
우와, 저 천국 왜 온 거예요? 친구에게 선물을 만들어 주려고 마음 먹었잖아. 어떻게 아셨어요? 이건 제 속마음인데. 속마음까지 천사는 다 알고 있지.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제가 심술 부리는 마음도 다 들리세요? 미안하지만 다 들려. 우와, 사생활 침해다.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걸. 그럼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겠네요. 왜? 지옥급식 먹을까봐? 네. 착한 마음 먹어서 오늘은 천국에 왔잖니? 맞아요. 좋아, 여기 천국에 재료가 다 있으니까 친구를 줄 멋진 선물을 만들어보렴. 네. 우와, 만들기 재료다. 오키님들도 저랑 같이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해줘요. 착한 친구들한테 이 천사가 나타나야겠네. 천사가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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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 밤에 나타날게. 꿈에서 재밌게 놀자. 재밌겠다, 키키키키오, 미키. 좋아, 지금부터 오마이 비키 블라인드 백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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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와, 오키님들! 아이패드나 패드로 오마이 비키 캐릭터라고 치면 네이버에 이렇게 블로그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표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스크린샷을 하는 겁니다. 슉. 캡처해놓고 사진첩에 들어가서 캡처한 그림을 똑같이 그려줄 건데 이렇게 불을 끄고 A4용지를 싹 갖다 대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똑같이 그려줄게요. 지우개를 이렇게 딱 대고 그 다음에 그려줍니다. 짠! 다 그렸어요. 분리해보면 우와! 이렇게 그렸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우리 테두리를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얇은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똑같이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려줬는데요. 오늘은 이런 마커펜도 좋지만 약간 색연필 느낌 나게 그려보고 싶어서 한번 색연필로도 색칠을 해볼게요. 아! 그 전에 그림 그려놓은 연필 자국을 다 지워줄게요. 그래야 깔끔하게 색칠되거든요. 예쁘게. 이제 텔라 머리 색깔부터 칠해줄게요. 짠! 이렇게 색칠을 예쁘게 다 해줬으면 색연필을 제자리에 집어넣고 봉투를 만들어줄 건데 똑같은 A4 용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겹쳐놓고 접어줄게요. 양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맨 밑에도 접어줘요. 이 가장자리를 풀로 딱 붙여줘요. 이제 아까 접어놓았던 A4 용지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싹 맞게 붙여줄 거예요. 짜잔! 그러면 한순간에 봉투 완성! 엄청 쉽죠? 봉투가 이렇게 완성됐으면 이건 옆에다 잠깐 두고 저는 이런 그림을 찍었어요. 그래서 텔라가 급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캡처를 해놓고 이거를 똑같이 아까 방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불 끈 상태에서 종이를 대고 이제 어떻게 따로따로 바디랑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저를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우개 스킬을 이용해서 A4용지 이렇게 대고 머리를 대머리로 그려줘야 돼요. 아, 웃기겠다. 키키키키오 미키. 일단 요 정도. 만약에 텔라가 대머리라면 이렇게. 그리고 볼이랑 입은 그려줘요. 그다음에 몸을 그려줍니다. 짠! 보이세요? 요렇게. 그림을 보고 이렇게 바디만 따로 그려줬어요. 그다음에 딱 그대로 먼저 눈부터 그려줄게요. 우리 텔라 상징인 땡글땡글한 눈. 눈썹은 근데 붙이기 어렵겠다.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눈썹까지는 그려줘야겠어. 눈썹 그려주면 딱 이런 모양이에요. 다음 머리카락 그려볼게요. 짠! 이렇게 머리카락 그려줬고 그다음에 소품을 타이랑 그다음 포크 그다음에 대망의 급식판을 그려줄 거예요. 재밌겠죠? 키키키키오 미키 급식은 맛있어. 와, 천국 급식 먹는다. 이렇게 치킨도 나오고 레몬도 있고
어우 시겠다. 그 다음에 체리. 이건 뭐지? 딸기 케이크. 급식판도 이렇게 완성! 와, 이제 색칠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마커펜으로 해줘야지. 밑그림부터 검정색 펜으로 그려주고 이제 이 밑그림을 그렸던 연필을 지워줄게요. 짠! 이렇게 연필 자국을 다 지워주고 색칠해줄게요. 텔라의 머리 색깔은 생노란색. 오, 색칠 잘했는데. 밑에다가 종이나 아니면 책받침을 받치고 해줘야지. 안 그러면 책상에 묻어서 엄마한테 혼나요. 알죠? 그다음에 이런 머스타드 색깔로는 치킨을 칠해줄 거예요. 오, 진짜 치킨 같아. 코코넛도 칠해주고 빨간색으로 체리 색깔. 와, 체리탕으로 맛있겠다. 나중에 체리탕으로 해줄까요? 좋지요. 좋아. 어? 근데 텔라 옷은 안 입혀주나? 옷도 옆에다가 따로 그려줘야겠다. 아, 나의 실수. 그렸다. 이제 옷도 색칠해주고 다 색칠해줄게요. 숑숑. 와, 오키들도 잘 만들고 있는데 진짜 잘했다. 거의 다 만들었다. 오키님들 끝까지 저랑 같이 만들어요. 짠! 이렇게 색칠을 다 해줬지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박스 테이프를 다 붙여줄 거예요. 앞뒤로 몸통에 박스 테이프를 촤라락, 급식판에도 촤라락 붙여주고 짠! 앞에 다 붙여줬죠? 그럼 뒤에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이대로 가위로 잘라줄게요. 숑숑! 이렇게 가위로 잘라줬죠? 우와! 텔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분리해줬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바디를 여기다가 쏙 넣으면 짜잔! 진짜 텔라 머리처럼 됐죠? 키키키키오 미키! 한번 눈도 살짝 올려보면 오! 이런 느낌! 어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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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이 뒤에다가 요렇게 다 양면 테이프를 쭈루룩 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끈적끈적. 오오오 손에 붙는다. 그런 다음 옆에다 잠깐 놓고 이거를 붙일 판을 만들어줄 건데 도화지에다가 두꺼운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두 줄로 붙여줄게요. 한 줄, 두 줄. 이제 이 위에다가 아까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던 종이 인형들을 붙여줄게요. 이거는 몸통, 그 다음 눈, 머리카락, 접시판, 소품들. 짜잔!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위에다 글씨를 써볼게요. 몸통, 눈, 머리카락, 급식판, 소품, 옷. 좋아요. 다 써주고 이제 이거를 메모지로 가려줄 거예요. 짠! 이렇게 가려줬는데 이 메모지를 이용해서 크게 맞게 잘라줬거든요. 요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요. 와, 재밌겠죠? 다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재밌다. 키키키키오 미키. 이게 봉투 사이즈보다는 조금 커서 살짝 테두리를 잘라줄게요. 이제 봉투에 넣어볼게요. 오, 쭉 들어가네. 숑. 다음에 이 뒤에 끝을 접어주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절지선이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펜으로 가위 모양을 싹 그려주고 완성! 이제 뜯는 친구는 가위로 뜯으면 되겠죠? 우와, 정말 잘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가서 설아랑 텔라한테 선물로 줘야지! 좋아하겠지? 키키키키오 미키! 텔라야, 설아야! 어, 미키! 왜? 이거 봐봐! 짜잔! 오 마이 미키 블라인드 백! 우와! 이게 뭐야? 오 마이 미키 블라인드 백! 너네 둘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건 텔라 거, 이건 설아 거! 우와! 고마워! 사실 우리도 널 위해 블라인드 백 준비했어! 우리 둘이 같이 만든 거야! 우와! 고마워 얘들아! 진짜 감동이다! 뭘! 너는 두 개나 만들어줬잖아! 아, 나 천국 가서 만들어서 진짜 금방 만들었어! 우와! 좋았겠다, 천국! 어, 재밌었어! 오키님들도 같이 오마이 미키 블라인드 백 만들어요!
좋아 좋아 만들기 좋아. 우리 다 같이 열어볼까? 좋지요. 너무 기대되니까 내가 먼저 열어보면. 와, 기대된다. 가위로 여기를 잘라보면 절취 손을 쏙쏙쏙쏙쏙 열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너무 잘 만들었다. 기대돼. 한번 열어보면 몸통 슉. 오, 이제 머리카락. 우와, 피키 머리카락이랑 똑같다.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붙이면. 오, 하하. 그 다음 눈 초롱초롱한 눈까지 완성. 그 다음에 신발. 오, 너무 귀여워. 옷 열어봅니다. 오, 옷 너무 예쁘다. 나 짜잔. 우와, 다음 소품은. 오, 이거 뭐죠? 마이크인가요? 맞아요, 마이크야. 우와, 오마이비키 블라인드백 완성. 우와, 얘들아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고마워. You're welcome. 나도 열어볼게. 우와, 가위로 자른다.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잘라보면. 여러분, 가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슝. 우와, 우와, 여기 몸통. 짜잔. 우와, 이게 나야. 우와, 우와, 신기하다. 눈을 붙여보겠습니다. 뿅. 우와, 눈 완성. 그 다음에 옷은 하나, 둘, 셋. 우와, 얘들아 미안해. 미안. 이게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뜯어질 수도 있지. 이거 테이프로 붙일게. 짜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붙여볼게. 우와, 우와, 진짜 내 머리카락이랑 똑같다. 진짜 똑같지? 와, 붙여보면. 우와, 귀여워. 다음에 신발 하나, 둘, 셋. 우와, 신겨주고 뿅. 우와, 초록색이야. 다음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마이크 어디다 붙이는 거야? 오, 옆에다 붙이는 거야? 얼굴 옆에다. 아, 이렇게 이렇게. 우와, 완성이다. 내 차례야. 와우, 기대된다. 잘 잘라보면. 오, 와, 블렌드백 진짜 멋지다. 원, 투, 쓰리. 와우, 몸통이야. 좋았어. 눈, 원, 투, 쓰리. 눈 붙여보면. 와우, 머리카락이야. 하나, 둘, 셋. 우와, 내 머리카락 똑같아. 와우, 나 이제 머리 생겼다. 옷 입혀보면 원, 투, 쓰리. 진짜 귀엽다. 우와, 교복 입었어. 소품 원, 투, 쓰리. 우와, 포크도 있어. 가위 해주고 포크 집고. 예스, 급식판 원, 투, 쓰리. 와우, 천국 급식이다.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 우와, 정말 재밌었다. 진짜 재밌어. 다음에 또 만들기 하면서 놀자. 자,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비키 블라인드백 만들기 대성공. 와, 저기 텔라 맛있는 급식 먹는다. 가보자 가보자. 냠냠냠냠. 너무 맛있어. 나 케이크도 먹고 코코넛도 먹고 치킨도 먹었어. 우와, 텔라야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 와, 같이 먹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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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치석이는 새처럼.